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다이렉트 이미지, 다이렉트 이미지를 줄여서 그냥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이렉트 이미지와 인버스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정의역 a, 공역이 b일 때, 이때 만약 c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f 바 c라는 것은 공역상의 y들의 모임으로서 어떤 적당한 x가 정의역의 부분 집합인 C에 X가 존재해서 Y core Fx 형태가 될 때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Y의 모임을 이 함수 F의 C 하의 다이렉트 이미지라고 부르고, 더 비슷하게 1번에서는 A 정의역의 부분 집합 C에 대해서 정의했지만은 B 공역의 부분 집합 D가 주어졌을 때 F의 브레이브 D라는 것은 F의 더블 바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블 바 갈로디가 빠져있네요. 갈로디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A의 원소 X들의 모임으로서 FX가 D에 속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을 이 함수 F의 인버스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죠. C하고 D가 원소가 하나인 집합. 예를 들어서 C가 A가 될 때, A라는 원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것을 간략하게 F 바 갈로 A. D라는 집합이 원소가 B인 원소, B인 집합. B 하나인 집합일 때 F의 브레이브 D, B를 F의 브레이브 B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브레이브 듀오가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만 좋죠. F의 브레이브라는 것은 그냥 택 용어입니다. Brave, F, D 이렇게 나타내죠. 택 용어로. 그래, Brave라고 불리는 Breve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Direct 이미지와 Inverse 이미지의 정의 하에서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C가 만약 A의 부분 집합이고 D 또한 A의 부분 집합일 때 C하고 D가 같다면 C하고 D에 대한 다이렉트 이미지 F바 C하고 F바 D가 일치하고, 비슷하게 B의 부분 집합 CD가 모두 같다면 F의 브리브 C와 F의 브리브 D가 또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봅시다. A를 아시아 대륙, B를 유라시아 대륙. 유럽이라고 생각할 때 F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실크로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크로드라고 가정한다면 이 아시아에 녹차를 보내서 유럽까지 전해지는 길에서 발효가 돼서 홍차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A라는 것을 아시아 대륙에서 생산되는 물건, B라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C가 녹차라고 하면은 F 바 C는 홍차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비해서 D가 만약에 B의 부분 집합으로서 홍차라고 생각하면 F의 브리브 D는 원래 보냈는 게 무엇이냐? 홍차가 되기 위해서 보냈는 것이 녹차의 원료, 녹차가 되겠다. 그죠? 녹차 이파리가 인버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heorem, theorem은 두 개의 사실의 증명은 둘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1번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앞에 부분을 P라고 하고 이것을 Q, 이것을 R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2번 형태라는 거예요. P이면 Q이면 R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1번 사실을 이용하면 P이면 Q일 필요충분 요건이 나 P와 Q가 된다는 거. 이거 두 개가 동치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이거가 P and Q이면 R이라는 것이 동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증명하는 것보다는 뒤에 게 증명이 쉽기 때문에 PQ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조건과 C 콜 D라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F 바 C하고 F 바 D가 같다는 걸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고 F 바 C, 우리의 목표인 F 바 C하고 F 바 D가 같다는 것은 이게 둘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와 같다는 것은 공리에 의해서 Y가 F 바 C에 속할 필요충분 요건이 Y가 F 바 D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미지의 definition에 의해서 Y가 F 바 C에 속할 필요충분 요건은 어떠한 적당한 C상의 원소 X가 존재해서 Y call Fx 형태로 나타나고, 비슷하게 Y가 F 바 D의 원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X가 D에 존재해서 Y call Fx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C하고 D하고 같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이 조건에 의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두 개의 말은 동치가 된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F와 C하고 Y가 F와 C에 속할 표준보조건은 Y가 F와 D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AB가 집합이고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 F바를 A의 부분 집합에 모인 파워 셋 오브 A에서 B의 부분 집합에 모인 파워 셋 오브 B로 가는 함수가 또한 이 대응이 함수라기보다는 이 대응이 함수 조건 F1, F2를 만족해서 이것이 함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또한 F의 브리브는 파워 셋 오브 B, B의 부분 집합의 모임에서 파워 셋 오브 A로 가는 함수 대응으로서 F1과 F2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함수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증명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이나 B의 부분 집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집합들 사이에 어떤 생성자인 합집합, 교집합 개념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정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가 정의역 A의 부분 집합들의 어떤 모임이고 DI가 공역 B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일 때이네 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즉, Union CI에 대한 다이렉트 이미지하고 CI 각각에 대한 다이렉트 이미지의 유니온이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1번, 2번, 3번은 전부 이퀄이 성립하지만, 4번 경우에 F바 교집합 CI, CI의 교집합을 먼저 한 것의 이미지는 F바 CI를 먼저 계산하고, 그것의 인터섹션을 계산했는데 항상 포함되고, 그 역은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번째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퀄이 승파하지 않는 판례를 잡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부분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결국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다 클라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클라스가 같다는 것은 공리를 이용해서 y가 왼쪽에 속할 표준 무조건이 y가 오른쪽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y가 f바 유니온 ci에 속한다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유니온 ci가 좀 어려워 복잡해 보이면 여기서 대문자 C로 치환을 해서 봐도 되겠습니다. Y가 F바, 이거 대문자 C로 치환하면 Y가 F바 C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X가 대문자 C에 존재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X가 Union CI에 속한다는 것은 Union, Generalized Union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J가 I에 존재해서 X가 CJ에 속하게 되겠죠. 또한 비슷하게 Y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도 똑같이 Y에 어떠한 J가 존재해서 J라는 인덱스가 존재해서 Y가 F바 CJ에 속하게 되겠고 Y가 F바 CJ에 속한다는 것을 또한 다이렉트 이미지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와 같이 풀어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두 개의 명제가 동일하다,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이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증명 이렇게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Y가 F바 유니온 CI에 속할 표준 무조건이 F바의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X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로 넘어갈 때는 유니온 CI의 원수라는 것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겠다, 그죠? 여기서 연로 넘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유니온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두 개의 명제가 동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일반화된 합집합과 일반화된 교집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일반화된 프로덕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프로덕트를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관적인 관점에서의 몇 가지 간단한 예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수로 구성된 집합이라고 했을 때 A1, A2, A3의 모임을 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통 적어서 나타내고 이것을 Index Family of Clas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Product of AI라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A1이 Large A1에 속하고 Small A2가 Large A2, Small A3가 Large A3에 속하는 원수일 때 A1, A2, A3들의 모임을 이와 같이 나타내고 이것은 또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1, 2, 3에서부터 A1 union, A2 union, A3로 가는 함수로서 Fi가 모두 AI에 속하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F1, F2, F3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임은 또 더욱더 단순화시키면 이 함수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함수 왼쪽에 트리플을 F1, F2, F3를 F로 바꿔놓죠. 바꿔놓으면은 위의 식으로부터 밑의 식을 뽑아낼 수도 있고, 밑의 식으로부터 위의 식을 다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단순하게 나타내 있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i가 유한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밑의 방법으로는 함수의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라는 원소 기호가 밑에 붙어야 됩니다. small i가 large i에 속한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조금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미 볼까요?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A가 유니온 AI라고 했을 때 AI들의 곱집합 프로덕트라는 것은 I에서 A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이라, 요 콜론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함수를 의미하고, Fi가 AI에 항상 속하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나, 이미의 small i가 large i에 속할 때 Fi가 AI에 항상 속하게 되는 함수들의 모임으로서 product of AI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노테이션을 소개하겠는데, product of AI는 이 함수들의 모임인데, 이 함수들을 통해 이렇게 ABC 볼드페이스로 ABC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사실 ABC는 함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 인덱스 셀 i를 정의역으로 하죠. AJ의 값을 가지고 보통 AJ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이 A의 J번째 코디네이터, J좌표라고 해서 J coordinator of 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의 small i가 large i에 속할 때 xi가 만약에 ai에 속한다면은 이 product of ai의 원소를 보통 이렇게 줄여서 xi가 i in i,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세 개를 섞어서 사용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열을 배웠을 때는 수열은 뭐로 볼수 있느냐 하면은, index i를 가지고 잔수의 집합 ai를 모두 다 실수의 집합으로 보면은 이것은 수열들의 모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열에서 사용했던 기호는 이런 형태다. 그죠? 여러분들이 미적 2 공부할 때 수열 공부했죠? 수열 공부할 때는 노테이션은 이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projection map이라고 해서 a product of ai로부터 ai로 가는 함수로서 i번째 코디네이터 A는 이런 형태인데, 그죠? i번째 좌표를 선택했는 것을 PIA를 가지고 AI로 정의하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ith proj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B의 A성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을 B의 A성이라고 나타내는데, 기호가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죠? A의 B성으로 나타내는 게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호를 B의 A성으로 나타낸 이유는 AB가 유한집합일 때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B의 원소의 개수, 성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테이션을 사용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알수 있는 것은 A가 어떤 집합일 때 E의 A성은, E는 숫자 0, 1을 원수로 가시는 집합이라고 했었죠. A에서 E로 가는 함수의 모임이 이 A성이 되는데, 이것과 A의 부분 집합 PA 사이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characteristic function CB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CB가 기억이 납니까?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예. CB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죠. CB가 X가 B에 속할 때는 0, X가 B에 속하지 않을 때는 1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주면은, 이를 이용해주면은, 조금 창을 좀 줄일까요? 이를 이용해주면은, PA에서 E의 A성으로 가는 함수, 를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PA의 원소 B에 대해서 CB를 대응시켜주면 CB는 A에서 E로 가는 함수가 되죠. 이것이 실제로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할 내용은 Axiom of Replacement라고 해서 A가 어떤 집합이 되고,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서젝티브다고 할 때, B가 또한 셋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Axiom of Replacemen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B가 유한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함수 F가 A에서 B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존재한다면은,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더 큽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좀 적거나 같죠. 그래서 집합 셋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작은 모임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셋이 된다면 A보다 작아지는 B라는 클래스 또한 어떤 A보다 좀 작아지기 때문에 셋으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Axiom of Replacement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 Axiom of Replacement를 이용해서 Every Singleton, Singleton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인 클래스를 Singlet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항상 셋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배운 Axiom of Replacement를 사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공리에 의하면은 파이라는 Empty 클래스는 항상 셋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셋을 원수로 파이가 엘리먼트 또는 셋이 되기 때문에 이 셋의 모임인 이것 또한 셋이 된다는 걸 액션에 의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A가 어떤 싱글톤이라고 하면은 B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으로 잡아줬을 때 F가 B에서 A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공집합을 이에 원 유니크한 엘리먼트 A는 딱 원소 하나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서 그 원소를 대응시켜주면 이 함수가 항상 서젝티브가 되기 때문에 앞에 액션 오브 리플레이스먼트에 의하면 A가 항상 셋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증명은 이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즉, 파이가 셋이 되기 때문에 액시엄에 의해서 파이 이것도 또한 셋이 되고 그러면 A가 싱글톤이라고 하고 B를 요 파이를 원소로 가지는 클래스 실제로는 셋이 된다고 해서 셋으로 잡아주면은 A가 집합 B하고 1대1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항상 서젝티브 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 또한 셋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